충북 8개 총선 선거구에서 26명이 후보로 등록해 3.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막판 무소속에서 신생 정당에 입당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새누리당 청주 서원 경선에 탈락한 뒤 상당으로 선거구를 바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한대수 예비 후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겠다며 만들어진 신반통일당에 깜짝 입당하며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에선 새누리 정우택, 더민주 한범덕, 신반통일 한대수 3명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흥덕에선 새누리 송태영, 더민주 도종환, 국민의당 정수창, 무소속 김준환 4명이, 성원에서도 새누리 최현호, 더민주 오재세, 국민의당 안창현, 정의당 오영훈 4명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청원은 새누리 오성균, 더민주 변재일, 국민의당 신원관, 민중연합당 김도경, 무소속 권태호까지 5명이 등록해 충북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충주에서는 새누리 이종배, 더민주 윤홍락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제천단양에서는 새누리 권석창, 더민주 이우삼, 국민의당 김대부, 정치신인 3명이 대결합니다. 남부 사군에서는 새누리 박덕흠, 더민주 이재한의 4년 만에 재대결이 펼쳐지고, 중부 3군에서는 새누리 경대수, 더민주 임혜종, 국민의당 김영국 3명의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충북에선 모두 26명이 등록해 3.2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모두 끝났지만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